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부두바이브 누엑스에서 나왔어요. 와, 지미 핸드릭스 부두바이브 오마주한 것 같은데. 오, 색깔. 여기 3M 이거 있네요. 벨크로. 네, 벨크로 세트 있고요. 짠. 이것도 있다. 이거 뭐야? 카드. 인터내셔널 개런티. 이건 그냥 뭐 시리얼 넘버라고 이런 거 워런티 카드네요. 네. 자, 색깔이 좀 펄이 들어가 있고 외관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빨강색도 아닌 주황색도 아닌 뭔가 다홍색 좀 느낌의 좀 애매한 색깔이긴 한데 되게 색감 자체가 좀 고급스러워서 그냥 딱 이게 좀 화사해요. 네, 엄청 예쁘네요. 스피드, 볼륨, 인텐시티.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걸로 이걸 꾹꾹 누르면서 이제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DC 9V 있고요. 네, 탭 템포도 가능하네요. 되게 가볍네요. 160g. 그렇죠. 엄청 가볍죠. 140g이 최하 가벼운 건데 160g이면 진짜 엄청 가벼운 거예요.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더기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그 잘 지내셨죠? 예. 이 좀 좀 네. 이제 코로나 좀 많이 잠재워졌고 그래서 우리 지아 양이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네. 동경에 갔다 오셨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 3, 4년 만에 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항공료는 좀 비싸요. 일본에 가는데 왕복 50만 원이야. 이었어. 무슨 일본에 50만 원을 주고 가요. 택시 타고 가도 그거보다 덜 나오겠다. 일본에? 부산에서부터 택시 타고 가도. 그러네. 와. 아무튼 그래서 잘 갔다 왔는데 좀 오래 있었어요. 한 일주일, 1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뭐 가자마자 원래 목적이 그 공연을 볼 겸사겸사 일본의 거스리 고반이 내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내일 하는 거를 이제 보러 일본에서 만나러 갔죠. 아하. 그래서 이제 공연하는 거 보고 뭐 스테이지 패스 받아가지고 대기실에도 같이 있고 뭐 스테이지 리허설 하는 것도 보고 사진도 찍고 밤에 술도 마시고 이렇게 엄청 재밌게 한 2, 3일 동안 그렇게 같이 놀다가 왔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날들은 그냥 일본에서 그냥 놀다 왔어요. 아무튼. 근데 그 책에서만 보던 거스리 고반. 진짜 와. 거스리 고반도 너무 멋있더라고. 뭐야, 국내에 몇 번 왔었는데 그죠? 한국에 많이 왔었어요. 네. 이번에 좀 와서 좀 버즈비 좀 들리라 그러지.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한국에 거기 이제 매니저분도 다 친해져가지고 한국에 또 가고 싶다. 자기네도 몇 번 갔었다. 그래서 그럼 한국 오면 연락해라. 연락처도 다 땄죠. 따서 한국 오면 연락해라. 네. 버즈 한번 들려라. 만약에 오셨다면 뽕을 뽑아서 보내드려야지. 그렇죠. 근데 되게 영국 분이시잖아요. 네. 진짜 젠틀하고 그 말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고 네, 사진 찍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얌전하죠 사람이. 되게 말르시고. 아, 그렇죠. 아무튼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 아무튼 그래도 사진을 몇 컷 찍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수줍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거스리 고반 건 아니고요. 이거는 네. 이제 지미 핸드릭스. 지미 핸드릭스는 만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예. 이제 지미 제프 백옹도 못 만나고 이제. 못 만나고 이제. 예. 아, 마이클 잭슨도 못 만나고. 예, 남은 건 거스리 고반만밖에 없는데 만나고 오셔서 다행입니다. 아주.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할 게 누엑스의 부두바이브라는 페달입니다. 이거 지금 잠깐 들어봤는데요. 네네. 잘 만들었어요. 예. 얘는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바이브 모드하고 코러스 모드가 있는데 간단하네요. 여기 레드, 바이브, 네. 블루, 코러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레드랑 블루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하하. 그리고 여기 밑에 스위치 그 노브 보시면요. 스피드랑 볼륨하고 그리고 인텐시티가 있죠. 아하. 네. 그냥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 뭐 이렇게 조작하시거나 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선 그럼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바이브에 우선 넣고요. 자, 바이브고요. 되게 깔끔하네요. 자, 이거 스피드를 살짝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를 걸고 연주를 네. 할 때랑은 또 다른 또 다르죠. 네,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아우 부드러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치곤 할 때 그냥 뭐 딜레이를 걸고 많이 아무 네. 생각 없이 그냥. 근데 또 이제 코러스 같은 느낌, 바이브레이션, 네. 바이브 같은 느낌으로 이제 딱 발랐을 때는 뭐 좀 뭔가 신경 쓴 사운드다라고 생각을 확 들 정도로 뭔가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볼륨 컨트롤들 위해서 바이브 뒤에 나오는 이펙팅 효과의 볼륨을 네. 조절하는 거죠. 역과 괜찮네요. 너무 네. 너무 세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 넣으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예, 좀 원하신다면 그렇죠. 많이 넣어도 과하지가 않아서 예. 그리고 여기 인텐시티는요 이펙트 효과의 깊이 뎁스 예. 이거면은 거의 뎁스가 안 느껴지고요. 참 네. 뭐랄까 정성스러운 소리네요. 정성이 막 보여 막. 네. 그리고 이게 코어가 뒤에 딸려 그 바이브 안에 있는 코어도 원은 못지않게 굉장히 알맹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블루로 바꿔볼 거예요. 네. 코러스로 바꿀게요. 좋아. 코러스 이거 수준급이네. 그쵸? 너무 좋다. 뒤에 왜곡되는 네. 그 느낌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지금 인텐시티 좀 줄일게요. 배경으로 썼으면 참 좋겠네요. 아니면은 그냥 뭐 자연경관을 네, 배경으로 하는 영상에 쓰이는 그런 배경음악 같은 그런 느낌. 야. 자 이런 느낌에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봤는데 그 얘가 또 탭템포까지 됩니다. 어허. 지금 얘가 두 번을 누르면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현재 템포 속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않아도 탭으로 바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속도 제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공연할 때 라이브 시에 굉장히 편하게 코러스 속도 또한 조절할 수가 있다. 보통 이렇게 작게 나온 미니 페달은 탭 템포 기능 없는 게 잘 없어요.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옆에 USB-C 포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보여요. 네네. 여기는 PC에 연결하고 이제 푸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부팅을 하면요. DFU라고 펌웨어 업데이트 디바이스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 모드로 전환이 돼요. 이 자체가. 그러면 그냥 바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네. 네. 그래서 연결 후에 이제 업데이트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이제 왼쪽에는요. 뭐 여기 다 써져 있어요. 뭐 홀드 푸 스위치, 그러니까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 부트업하고 페달 스위치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그린으로 하면은 버퍼 바이패스, 레드로 하면은 트루 바이패스. 그러니까 버퍼랑 트루가 다 지원이네요. 그러니까 이 전원을 한번 해볼까요? 예, 해보시죠. 네, 여기가 그린이 버퍼고 레드가 트루죠. 얘를 뺀 다음에 얘를 누른 상태에서 쭉 하면 레드죠. 예. 레드는 지금 트루 바이패스예요. 그리고 다시 뺀 다음에 누르고 끼면은
그린이죠. 얘 버퍼. 허허. 그래서 이렇게 버퍼랑 트루랑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페달 그 상황들 있잖아. 거기에 맞게 이제 설정 값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애인데 되게 알맹이만 알차게 딱 다 들어 있죠. 야, 이게 정성스럽게 만드네. 참. 얘가 이 이거 있잖아요. 네, 저거 셀렉션. 네. 셀렉트. 이거를 네. 누른 상태에서 네. 하면 네. 블루는 네. 모노고 레드는 스테레오예요. 됐다, 누른 상태에서 됐다. 지금 레드죠. 네. 이건 스테레오고요. 저 블루다. 아니 깜빡깜빡 거릴 때. 아.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해서 누르고 하면은 이제 블루죠. 네. 블루가 깜빡거리죠. 네. 얘는 모노. 모노. 그러니까 모노랑 스테레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노 잭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보통. TRS 잭으로 하면 이제 스테레오가 연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별 기능이 다 있네. 조그마한데. 그러니까 이 얘네 이제 뉴엑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팅을 할 때 그 네, 가변적인 뭐가 그런 많아요. 변화들이나 이런 스위치적인 바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항상 뭐 그때 뭐 했으면 이거 뭐 부팅하면은 뭐 바뀌나 이런 네, 얘기를 네, 가끔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능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이펙터들이 있어서 네,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아주 좋네요. 네. 네. 사운드도 되게 좋고요. 우리 바이브로 해놓고 저 JCM800으로 한번 해볼까요? 좀 거칠게 마샬로요. 네. 네. 벌써 좋아. 자, 바이브 레드로 갈게요. 예. 그냥 켜놔도 되겠다. 살짝 묻히는 예, 기분으로 예. 지금 좀 다 줄여놓고 예. 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네. 이런 스타일로 해갖고 네. 그냥 켜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 가격이 네. 98,000원입니다. 기분 좋은 가격. 98,000원이면 싼 거죠? 싼 거죠. 네. 그거 유니바이브 오리지널 그거 얼마인지 아시죠? 부르는 게 값일 거야 네. 아마. 그렇죠. 지금 구하려면 뭐 한 200만 원 봅니다. 네. 네. 저 재테크 그쵸.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재테크 제대로 해도 네. 올해도 팔지 마십시오. 점점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우선은 그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네, 워낙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깔끔하게 나온 현대판 유니바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좀 거칠게 사용하고 역가도 심하게 줘서 여러분들을 사용을 하실 때 좀 뭐 음악 스타일에 맞게끔 막 사용해도 된다.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의 페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 오리지널 레트나 그 유니바이브나 이걸 갖다가 집에서 쓰신다면 뭐 관계없는데 좀 난 공연도 좀 하고 근데 좀 까탈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그 집에다 모셔두고 이거 쓰세요. 아 그래 그래. 복제한 거를 쓰는 게 돈도 절약되고 그쵸. 그리고 그거 밖에 나가면 고장납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뜨거워? 열받으니까 전압 상태 때문에도 또, 그렇고 네, 야외 맞아요. 공항 같은 거 한번 하면 진짜 계란 후라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여름이나 이럴 때 까만데 맞아요, 맞아요. 속에 속도 뜨거운데 겉까지 뜨거우니까 막 뜨거우면 맞아요, 네. 맞아요. 아 필이 고장 납니다. 와 이게 뭐 그 뉴엑스의 최신 테크놀로지 DSP를 장착을 네. 해서 좀 뭔가 디지털인데도 뭔가 부드럽고. 예. 네. 그리고 그 아날로그 사운드의 그 느낌이 나오고, 네. 굉장히 잘 나오게끔 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아까 제가 정성스러운 사운드라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네. 정성의 바이브 이렇게 됐습니다. 아, 정성의 바이브. 네. 네, 이거는 부드 차일드. 네. 부드 바이브. 부드 차일드 부드 바이브.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미 핸드릭스 사운드에 뭐 그렇게 똑같고 뭐 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는 없어서 그럴 수는 없어서 자 몇 대 몇? 9점 8점 어허. 저는 진짜 너무 좋아서 좀 깠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너무 좋으면 그럼 6점을 줘요. 아니 그 다음부터 나올 것들도 다 코아 시리즈인데 여기서
아. 저걸 타면 아, 중간에 그 점수셨구나. 중간에서 아. 저는 되게 좋았어. 발전소. 얘는 솔직히 깔끔하고. 코러스가 더 좋습니다. 아. 라이브도 괜찮은데 코러스 파란색이 더 좋아. 크로스 예. 쪽이, 아. 그것도 켜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바이브든 코러스든 굉장히 아, 진짜. 예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로 탑재가 되고, 그리고 어차피 톤, 펌웨어 업데이트도 되니까, 아, 네, 그럼요. 업데이트 계속 하면서 사운드를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두개 공간계의 완벽한 버전을 사시는 겁니다. 아, 9만 그쵸. 8천에. 그러니까 와,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당 5만 원도 안 하게 두개딱 사시는 거죠. 그렇죠. 또 2천 가서. 원 깎을 거죠. 깎아줬어. 역시 오픈. 자, 그러면 오늘 누엑스 부드바이브와 함께 했고요. 모든 것들이 알차게 들어있는 그런 작은 미니 페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작은 미니 페달 만나보실 건데요.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몸 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봐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